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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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제가 이번에 이사를 가지 않습니까? 내일 모레부터 이제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짓고 있는 집이 완성이 안 됐어요. 그게 얼마나 미뤄질지 몰라서 유량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 유량생활에 고양이들을 데리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고양이들을 데리고 다닐 수가 없어서 이 친구들이 처음 왔던 곳 스핑크스 전문 분양 하시는 순복이네로 돌아가기로 하였습니다. 제 타이밍을 못 맞춰서 말을 좀 이상하게 하는데 임시 분양이에요. 짜잔! 짜잔 내리고 아짜 이거 무거워라. 아이씨 두 마리가 우와 우와 잠깐만 우와 아 돼지 같은 새끼들 와 와 돼지 같은 새끼들 와 다시 올라갑니다. 아 안녕하십니까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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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여기 두 마리가 들어가요? 네 들어가고 낑겨서 왔는데 나비야 방송하고 있어 얼굴 안 나오게 도와줄게요. 와 낯선 고양이들 냄새 나가지고 낯선가 보다. 깡패가 벌써 탐구하고 있네. 깡패 안에 있는 애랑 좀 다르긴 하죠. 예. 모르는 손님들이에요. 와가지고 뚱냥이라고. 와 여기 이제 여기 수컷 분류 따로 해놓은 곳이에요. 여기 애들 좀 스포츠 좀 남다르죠. 야 개멋있어. 저게 스핑크스예요 여러분. 중성화를 안 하면은 몸매가 어? 이게 스피커스에요 원래. 이야 리얼로 다 살구야 깡패. 이거 이제 애기들이나 암컷들이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. 기본적으로 애들이 사람 손을 피하지 않아가지고 여기 안녕 아이고 학교 왔어. 어디 인사했다는데 안녕. 얘네다 얘네가 사람 좋아하는 콤비거든. 이거 봐 이거 이렇게 몰려와. 이거 봐 이렇게 앉아만 있어도 고양이들이 몰려오는 카페예요. 카페 조카가 있어요 여기 여러분. 이름이 뭐죠 얘가? 더투예요 더투. 얘가 카페 조카. 얘는 아예 다른 애다. 살아있지? 야 얘는 아이고 이거 봐 이게 스핑크스 애들은 다 사람 한 장이에요. 여기 살구 엄마도 있을 텐데? 살구 엄마가 있다고요? 오마이갓! 어머니 안녕하세요. 아 엄마가 드워프네요? 밤비노예요. 밤비노. 아 밤비노? 네. 아 이게 그 엘프죠? 네 얘가 엘프. 귀가 이렇게 좀 이렇게 돼 있는 걸 엘프라고 해요. 이 상태로 다리 짧으면 드워프. 아 귀도 엘프고 다리도 네. 짧으면 드워프. 다리 짧으면 물을 이렇게 이렇게 먹어야 돼. 애들은 그냥 먹는데 다리가 짧아서. 엄마. 다리가 짧아서. 자 여기 앉아 있으면 누가 오는지 볼까? 다시 빨로 왔구나 이제. 아이고 몇 마리야 지금? 몇 마리야 이게 내 품에? 와 진짜 크다. 와 깡패 진짜 커. 고양이도 아빠한테 깡패가 관심이 아예 없네. 그러니까 이게 기구들의 관심이 있어요. 장소랑 저게 어디죠? 저기 화장실. 어? 들어갈 수 있네? 들어가지부터 와 로봇 화장실들이 몇 개야. 어 누가 악한 거야? 깡패야. 깡패를 악했다고요? 네. 저 깡패 악한 거 처음 봤어요. 겁을 줄 줄 아는 친구구나. 어 하지 마 하지 마. 뚫었어. 살구가 걱정이네. 깡패는 생각보다 잘 적응해가지고 뭐야? 야 올라. 어 이거 살구는 지금 스트레스야. 일로 와. 살구 일로 와. 일로 와.
아이고 살구야. 아이고. 살구는 일단 여기다 가둘까요? 조금 공간에도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네네네. 살구야. 아니 살구야. 살구야. 아니. 기본적으로는 깡패랑 같이 둘. 네, 해야겠다. 같이 있어야 돼요. 둘이. 캐터 무너지지 않겠지? 둘이 무릎도 올라가네. 제가 만든 거. 아 그래서 깡패가 또 살구한테는 학 안 하고 또 이렇게 되게 해주네 확실히. 살구 살구야. 응? 살구야. 깡패야. 깡패 지금 놀고 싶은 거야. 철없는 거지. 어? 동생 내비두고 놀고 싶은 거고 얘는. 얘네들은 좀 호전적인가요? 여기를 좀 보고 싶긴 한데. 네. 나와. 와. 스피커스가 저렇게 생길 수가 있나? 베리야, 베리 와. 베리 맞죠? 이 친구 진짜 미친 듯이 이뻐요. 진짜 제일 이뻐요. 와. 얘가 뭐라고 하셨죠? 그 예, 나올 수 없는. 네. 나올 수 없는 컬러에다가 다리 짧고 귀 저기 되고 드월프에 유니크의 유니크의 유니크가 겹친. 그 생긴 것도 밈이 엄청. 어, 살구 깡패 만나볼래? 없는 애들끼리 좀 친하게 지내봐. 오 뭐야? 전에 최고 킹카랑 함께하고 있는 거야, 깡패야. 어 둘이 좀 나쁘지 않네요? 네, 아니 나쁘지 않은데요? 어 뭐야? 베리가 마음에 드나봐. 이거 누구야? 혹시 만져봐도 되니? 호시가 만져봐도 되니? 호시가 너무 빨라. 호시가. 네, 안녕. 호시가 왜 이렇게 빨라? 진짜. 어이구 호시가 안녕. 살구. 아이고 살구한테 들어갔구나. 어이구. 어? 살구 싫어. 아이고 살구 하악하는 거 봐. 베리 왜 또 저기서 다른 고양이 냄새 묻혔다고 지금 신문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? 너 그 고양이 냄새 뭐야? 저 양펀치 떨렸나 보네. 진짜 양펀치 맞겠다. 베리 어떡해. 아 맞다 그 지금 분양되고 있는 친구들 무료 분양하고 있는데. 네네. 근데 이게 한두 마리가 아니어서 네. 따로 아, 그걸 네. 이제 네. DM으로 연락 주시면 누구지? 순복이네 카페에 저기 인스타 추가하셔서 분양 타입이 총 세 가지예요. 무료? 무료? 네. 위탁 분양. 위탁 분양. 네, 어떤 거는 이제 파양냥이 아예 데려와서 임보하고 있다가 다시 돌려보내주는 것도 뭐냐. 아, 파양냥이들 제일 불쌍해. 파양냥이가 제일 힘들어요. 네. 진짜 주인 찾아주기에 너무 힘들어요. 네, 여기는 천안 순복이네고요. 주소 혹시 한번 읊어줄 수 있나요, 여기? 쌍용동 1156번지. 1156번지고요. 입장료와 커피 하면은 이제 고양이들 다 볼 수 있고요. 세상에서 앉아있으면 가장 많은 고양이가 오는 카페일 겁니다. 제가 키 진짜 드릴 테니까. 아, 네. 아, 또 감사하게 보고 싶을 때 보라고 제가 또 시간 타이밍이나 이런 게 안 맞을 수 있으니까 키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언제든 와서 보라고 하셔가지고 천안에 있을 때는 자주 올 것 같아요. 뭐야? 카페가 또 나와 있어. 나 밥 먹고 있어. 살구야, 살구야. 어이, 살구야. 어이. 더 좋은 데로 데려갈게. 조금만 잡고 있어. 이제 뭐 저건 다 끝난 것 같은데. 네,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잘 지낼 거예요. 심란하시겠어요, 또? 엄청 심란해요. 까먹었어, 맞다. 진짜 맡고 싶은데. 얼마나 될지 몰라서 방을 구하기도 네. 되게 애매하고 맞아요. 고양이를 데리고 한 달짜리 계약을 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더 오늘 이렇게 좀 마음 아픈 선택을 좀 하였습니다. 그래도 마음 아픈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최선이지 않았나 싶어요. 왔던 네. 곳에서 온 거니까. 케어에 대해서 사실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시고 평상시에 사람이 네. 안 보이게끔 해놔야 안정감을 맞아요. 네. 그리고 안 보여야지 카페도.